주말 서울 도심에서 노동시민단체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진행돼 해당 구간의 도로가 통제됩니다. 경찰에 따르면 전국 공무원 노조는 오늘날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세종대로를 따라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. 태극기 운동본부 등 보수 성향 4개 단체도 비슷한 시간 동아일보 사옥 앞 등 도심 곳곳에서 각각 집회를 연 뒤 종로, 을지로, 명동 일대를 돌며 행진합니다. 일요일엔 민주노총이 낮 3시 서울광장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광화문 북측 광장까지 행진합니다.